어디야? 그 앞에 있어라. 형 다 왔다. 머리 만지시는 거세요? 어. 지인분이 보면 알아. 10만 넘은 뭐 유튜브라는데. 그래. 아, 이상해요. 아, 갑자기 환심을 하나 왔는데 지금. 아니 그 저기 형 여기 네. 아는 카페 있는데 분위기가 좋아. 아, 이제? 네, 형이 너 한잔 하면서 우리 뭐 비전이나 네. 어떤 뭐 해가지고. 어떤 비전요? 어? 어떤 비전? 형 스타일 알면서 그러냐? 형 아는 데인데.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허큰이에요. 네. 아시는 분 맞아요? 네, 아니, 그래요? 저 알고 있어요. 그래요? 저 얼굴이 네. 별로. 유튜브도 많이 봐가지고. 누구시지? 라는 생각인데 지금. 대표님 계시나요? 토이 대표님이요? 네. 아니요, 지금 모레알로 이제 묶여가지고. 아, 대표님이 내 시합 보고 그다음부터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 근데요? 너 여기 몰라? 몰라요 전혀. 뭔데 여기야? 쇼핑몰의 전설 스타일란드 아니야. 아 여기가 스타일란드? 진짜요? 어. 그냥 리프레시 하고 싶을 때 가끔 와. 니 뭐라고요? 잘 알아들어 씨 뭐 어디야? 아니 형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카페 언제 바뀌었어요? 바뀐 거는 5년 형 5년 전 얘기를 지금 알았어. 아니 뭐 얼로 가라는 거야? 이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네. 그래? 여기 카페에 서 있잖아요. 여기 있네. 아, 이게 리플리 좋은 건 이런 거 아니에요, 형? 뭐 화장실인데. 이쪽 형님 선글라스를 벗어요. 형님 선글라스를. 알았어. 여기 계단이야 여기는. 아 좋네. 뭐가 좋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 느낌 봐라. 아 여기부터 좋네. 아. 작살나겠는데요? 하이 시그니처가 뭐예요? 선셋 아이스티라고 아이스티인데 망고 소스랑 이거 제일 비싼 거 추천하는 거 같은데 1리터로 주세요 1리터 저 모르세요? 갈퇴기 선수 누가 더 아, 뭐 그런 거라고 아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컸네 물어볼 수 있잖아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앞장은 왜 하시는 거니? MC 스타일 모르니? 아 그래요? 요즘 뭐 어떻게 지내냐 우승아? 요즘에 그냥 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체육관도 하고 있고 저희 부동산도 하고 있고 병원 쪽 관련된 것도 좀 유튜브도 하고 지금 몇 만 됐지? 지금 이제 13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 13만 아니 왜 갑자기 두통이 왜? 나이 10배구만 10배면은 지금 형이 만이에요? 아 1000대구나 100배네요 100배? 많이 컸네 근데 형이 옛날에 저한테 그렇게 그런 구호로 봤잖아요 야 유튜버 했을 때 너 안쓰럽게 봤다 나한테 이렇게 맞아 내가 야, 근데 어땠어요 그 솔직한 기분? 그 영상 아 우상이가 많이 힘들구나 아 얘가 갈 때까지 갔구나 이제 근데 뭐 저는 이제 BJ 느낌이 아니고 어떤 그 영상에 대해서 이런 영상미라든지 아이씨 이런 거를 때문에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솔직하게 하자 이제 고맙습니다 돈만 많이 받구만 아파트 내가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 또 GS가 좀 안 나오는 이유가 나가 이제 벽상이 떨어지고 이제 바깥에 나가니까 시청자들이 줄어든 거예요. 아 그래서 너가 요즘에 여자분들 패고 막 영상 올리고 욕을 많이 얻어먹긴 하는데 근데 이게 인생이 참 웃긴 게 뭔지 재밌더라고. 지금 전국의 인플루언서 몸매 좋은 애들이 서로 맞겠다고 나도 때려달라고. 왜냐면 그 여자분이 저한테 맞고 구독자가 7천 명 늘었어요. 진짜요? 네. 나도 좀 맞으면 안 되냐? 아 7천 명이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야 좀 뭐 울리네 뭐가? 아니 뭐 이거 뭐 알까기 하시는 거예요? 울리잖아 아유 형님 8천 명 늘고 싶지 않아요? 아니 눈빛 왜 그러죠? 밖에 진수 형이 이런 게 매력이에요 근데 사실 아 이거 너무 공손한데 지금 아니 근데 아 여기 일하시는 아가씨가 이쁘네 여기 근데 단가 좀 얕은 거 시켜라 나 이거 1리터 시켰는데 이렇게 재미없는데 이게 13만이라 아니 재밌잖아 이거 1리터 웃기잖아 이거 아니, 아 그래요? 내가 보니까 우성이가 요즘 욕을 많이 먹더라고 꼰대라고 너보고 나 그걸 우연히 봤어 근데 이게 사실 형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형님도 야차에서 쟤 왜 나왔냐 대머리 돈 주고 왜 가냐 저는 형님이 무건수행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난 격투가 보면 이제 크로캅 냄새랄까 그런 거 있잖아 네.
옛날 별명 유로컵이었죠, 제가. 인정할 건 했어요. 너 그러니까 악플 생기는 거야. 아니 요즘 늙어가지고 크로컵 닮아간다고. 늙으니까 더 닮아간다? 근데 요즘 MZ들은 크로컵도 모를 수도 있어. 어찌 보면 그치? 아, 야 우리 딴 말보다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야자. 네, 네. 어떻게 더 구독자 그렇게 늘리고 이렇게 몇백만 뷰가 나오는 거냐. 형은 진짜 자괴감 느껴. 나의 인기에 대해서 이 정도였나라는 그 있잖아. 옛날에 막 그 형님 방송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치 형님 원조라. 뭐 이런 데도 원조라면 원조지 내가. 제가 볼 때는 형님이 그 지금 이렇게 옷이 바뀌어서 그래요. 옛날 저 쫄티 입고 다녀야 돼. 쫄티는 아직도 잘했지. 그 팀맥스 반바지에다가. 하긴 그때가 나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때 네. 캐스팅도 많이 들어왔고. 그러니까요. 네. 형님 지금 색깔이 변했네요. 날 것 같은 느낌으로 가야지. 그게 매력일 형님 때는.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딱 그 뭔가 좀 하여튼. 그럼 너 색깔은 뭔데 지금? 선수 시절 때 야생마 같은 느낌으로 여자들 최근에 이제 여자들 여자 패고? 네 엄불 그 형도 반 죽여놓는다는데? 그럼 되는 거야? 아 그게 길이구나. 그냥 내 것을 보여줘라. 그렇죠. 그 보통 유튜브는 어그로나 썸네일이라는 거 좋아서 들어오는 사람은 있어요. 거기서 두 개 세 개를 봐서 구독을 누를 수 있느냐 그런 컨텐츠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찐팬이 중요한 거네. 그렇죠. 찐팬이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 진짜 거짓말 치고 구독자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한번 돌아다녀줄까요? 네? 저는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할 때 내 스스로 커질 때까지 절대 남한테 구걸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저의 영상 보면 다른 사람하고 합방한 게 없어요. 저 혼자 요즘 어그로 많이 끌려온 것 같던데? 요즘 뭐 엄태웅이라든지 위대한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애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완전 운동하다가 그냥 걔네들 막 좋아하고 하는 애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아닌 거를 애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근데 편집 잘해라. 신변의 이상 없고. 처음에 스파링 콘텐츠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양아치, 건달, 뭐 깡패라고 하는 애들이 많이 오니까 이게 한 달에 한 20명씩 찾아오니까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저절로 이걸 해야겠더라고. 자기 준비 차원에서? 그죠? 나도 유튜브 하면서 진짜 운동을 좀 더 다시 시작해서 누가 또 들이댈 것 같은 알잖아 이게. 그리고 이게 이 바닥은 또 알잖아요. 약하면 죽는 거예요. 전투 준비 대세를 항상 언제든지 이렇게 대세. 우성이 너 블랙컴뱃에 아직도 그 하고 있는 거냐? 제가 명예 심판위원장이죠. 재밌어? 다시 격투기 어떤 열정이 오니? 우선은 그런 생각 들죠. KG에서 이제 그 최 전방에서 그 선수들을 보고 있잖아요. 막 피가 끊는 게 아직도 이게 전사의 심장이 아직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현장에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해. 네, 그렇지? 네, 그 네. 선수들의 맞으면서 막 네, 그리고 뭔가 표정이 얼그러지고 피가 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 보니까 부럽지 약간 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데? 너무 재밌는데? 네. 형도 블랙컴뱃을 재밌게 보거든 솔직히? 네. 그러면서 왜 보냐면 이게 요즘 젊은 MZ들이 좋아하는 격투기 스타일 같아가지고 네, 네. 스토리라인을 잘 만들어가요. 2003년도에 그런 프라이드의 그 감성을 한국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형님이 저한테 이제 이거 찍자고 얘기했었지만 사실 안 가도 그만이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우선 내가 진짜 네. 고마웠죠. 진짜로 나도 후배들 많잖아. 네. 뭐 진짜 뭐 마음 같아서는 뭐 동현이, 찬성이, 양성훈, 네. 양 감독 네. 나도 봐 솔직히 네. 부러워. 네. 아 전화해가지고 조금 도움될 것 같아서 전화를 하려다가 안 한 적이 굉장히 많아. 그렇죠. 여기 뭐냐 통화만 누르면 내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아직 매력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형이 전화를 안 한 거다. 네. 그래 너 말 들으니까 네. 내가 상처받을까 봐 아마 내가 전화를 안 한 걸 수도 있어. 그거 내 솔직한 마음 같던데. 그럴 수 있죠. 그래도 결론은 아 우성이야 되게 의리 있고 고맙다. 형이 그래서 언젠간 뭔가 도와줄 날이 사람이 너 알잖아 살아보면. 그럼요. 인생 품앗이죠 뭐. 여자 옷 가겠네요. 그래 좀 여자 옷 좋아해갖고.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특이해. 구독자 좀 나올까? 어? 뭐라도 해야지. 본 김에 사진 하나 찍자. 뭐 핸드폰이야? 아유. 이런 게 있어요? 와 좋네. 근데 이런 둘이 찍기는 좀 여기 너무 왜 저거 뭐 하려고 들어갔어? 뭐 어떻게 무릎에 앉으라는 거 뭐예요?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진짜 이상한 거 다 하시네. 감성 있잖아. 이거 알아? 3, 2, 1 파이터가 V가 뭐냐? 너 많이 변했네. 그게 이게 잘 나왔다 이거. 또 찍어? 너 이거 언제까지 찍는 거야?
이거 지금 뭐. 너 구독자 내가 앞선다.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100배 차이 나는데. 아, 난 아까 10배인 줄 알았어. 예. 네, 여기 누구 알아요? 육진수. 챔피언 아니세요? 형님 봤죠? 블랙 컴백. 맞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리얼인데. 근데 여기 어디요? 홍대생. 홍대생. 아.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파이팅. 몸 진짜 이렇게 진짜 되고 실제로 뵈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주먹이 온다. 화내는 거에 대해서 영광입니다. 지금 MZ세대잖아요. 야차 클럽은요? 여기도 운동하시네. 몸 좋네. 내가 20대 때는 50개 했어. 진짜요? 그 육형 TV라고. 아우 구독. 저희 혹시 이거 어디 유튜브에 저희도 올라가나요? 네, 올라가요. 아, 올라가세요? 모자이크 해드릴까요, 얼굴? 아니요, 모자이크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우 좋네. 형이 꼭 이렇게 확인까지 해야 되는 거지. 눌렀습니다. 숫자는 정확히 보지 말고. 네, 유호성 치면 제 거 나오니까 제 것도 좀. 전공이 뭐예요? 회계. 저는 경영학. 아. 회계사 준비 중입니다. 굉장히 디피컬트한데. 네. 근데 운동이 훨씬 힘든데. 근데 형님들이 훨씬 더 저희보다 힘든 걸 이루어내신 분들 아니세요? 그건 알면 돼. 너무 여기 힘. 이 너무. 오케이 홍대생들 파이팅. 네. 네 형님 파이팅 할게요. 파이팅. 네. 여기도 운동 열심히 하시고. 육형 TV 진짜 알아보네요. 그래요. 야 나오. MZ들이 알아보네. MZ. 나오자마자 이 어떤 그 아는 거지 다. 요즘에 가장 누가 핫한가를 아는 거 아니냐? 그 지금 이제 여기 카메라 감독도 설마 알아볼까 이런 생각 했었을 겁니다. 날 많이 무시해. 이게 근데 카메라가 좋은 거네. 좋은 거니? 형 모르겠다. 너 이제 다 아는구나 그런 것도. 저희는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이게 사실 이게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인사만 와서 안 할 뿐이지 다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하기도 뭐하고 우리가 꽃미남도 아니고 그잖아. 그죠. 하여튼 형님 육정 TV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 고맙다. 나 오늘 진짜.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블랙컵을 마실 거 싶어요? 네 맞아요. 아 우성이가 인기가 많이 올라왔네. 진짜 심각한 유튜버시네요. 아 그냥 막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음식을 돈 내고 나간 적이 없어요. 갈게요 형님. 오늘 즐거웠어요. 너무 좋다. 네. 또 봐요, 형님. 가겠습니다. 육정TV, 아, 화이팅! 많이 컸네. 육정TV라고 한번.